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BMW 모토라드의 의상을 사보니까 별도의 안내 책자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옷의 사용설명서는 아니더라고요. 품질에 대한 자체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 의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안내 책자입니다. 내용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한글로 된 걸 찾아봤어요. 산업 기준에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혹은 산업 기준에 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에 부합하게 의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랠리 수트는 수트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트 케이스에 이렇게 담아줍니다. 옷을 보관할 때 이런 수트 케이스를 준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보통 큰 금액을 지불할 때 이렇게 작은 거에 또 감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박스를 오픈하고 같이 동봉된 이 수트 케이스에 담아놨지만 오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의상은 바람막이입니다. 이 바람막이는 안에 입어서 바람을 막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등산복처럼 방수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링, 안주머니, 양팔에 BMW 로고가 고무로 되어 있는 이런 로고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반사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BMW의 상호가 이런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 이너 자켓을, 이너 바람막이를 안에다만 입으시는데, 원래는 이 옷은 바람 입을 때는 안에다 입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그냥 랠리 자켓 위에다가 비를 막는 용도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옷 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랠리 자켓보다 이 이너 자켓이 오히려 더 한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가 더 큽니다. 랠리 자켓을 입은 상태로 이 자켓을 입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의상은 바지입니다.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에 입을 수 있는 이런 이너 바지와 함께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등산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산복처럼 밖에는 조금 거칠다고 해야 되나, 이런 단단한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의상이 있고요. 바람막이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은 마찰 때문에 그런지 천 같은 걸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안쪽에 보면 이런 뭐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동전 주머니 같은 게 있고요. 바깥은 이런 주머니, 그리고 벨트, 고무줄 테이프로 돼서 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기는 부분은 만져보니까 느낌은 그 BMW의 사이드박스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환기를 할 수 있는 자크가 있고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예전에는 BMW라는 마크가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그냥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게 미끄럼을 방지하는 건지 바이크의 그 손상이나 기스를 방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원단하고 다르게 아래에 있는 원단은 강한 원단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무릎이나 이런 부분에 마찰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원단을 덧대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텍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벨크로, 그리고 반사 리플렉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너 바지가 보이시죠? 그 뒷부분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켓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자크가 안내 책자에는 40cm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자켓을 입을 때 이거를 한 번도 저도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잠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뒤로 돌려서 잠그는 건지, 잠궈 놓은 상태로 바지를 입고 자켓을 따로 입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반 보호대가 들어가 있고요. 골반 보호대에 보면 BMW 모토라드라고 역시 써 있고, 헝가리에서 만들어졌다고 써 있습니다. CE 인증을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무릎도 이런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꺼내진 않을게요. 꺼낸 김에 그 사이즈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24 사이즈는 일반 유로 사이즈하고 다르게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EU24라고 유로 24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유로 20 유로 사이즈지만 24부터 32까지는 숏 사이즈라고 해서 저처럼 팔다리가 짧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키가 171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입었을 때도 정말 팔다리가 맞춘 것처럼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롱 사이즈도 별도 있는데 롱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은 별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랠리하면 생각하는 게 이제 랠리 자켓이잖아요. 랠리 자켓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신형 랠리 자켓이고요. 사이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 유로 24 사이즈입니다. 목 부위는 역시나 약간의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랠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항상 해지는 부위잖아요. 근데 제가 만져보니까 가죽 재질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좀 얇아가지고 잘 찢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다른 수선 형태로 다른 원단으로 수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지면은 수선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이런 벨크로 되어 있고요. 다른 랠리 자켓과 비슷한데 특이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짧다는 거. 그리고 팔 부분도 내려왔을 때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이쪽 부위에는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는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도 입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통기성을 강화해서 이쪽에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입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메쉬를 입어도 덥고 반팔을 입어도 여름엔 덥습니다. 4계절 동안 랠리만 입고 다닌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통풍구는 팔에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열면 이쪽에 통풍구가 또 있어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주머니입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물건을 넣지 않는다면 그냥 열어서 통풍구 형태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통풍구 형태로 쓰거나 주머니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섬세하게 자크를 올리게 되면 자크가 나풀거리지 않게 눌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주머니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두 개의 방수 주머니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워터프루프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메쉬 형태가 아니라 이런 그 방수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요. 와이어도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안에 손을 넣어보면 바지 안감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고어텍스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원단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800R이나 K1300R 이런 그 동그란 사이드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수 가방 주머니가 별도로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그런 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는 주머니가 또 하나 더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입고서 손을 넣어보니까 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고 뭐 이런 용도가 아니고 물건을 수납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팔꿈치 부분에 강하고 질긴 원단으로 이렇게 또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신분증, 카드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팔뚝 부분에 이런 반사 리플렉터가 되어 있고요. 안쪽 주머니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 안주머니가 보호대를 넣는 주머니인지 수납을 위한 주머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쪽에 그 프로텍터는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옷이 처지지 않도록 중간에 한 개의 원단을 덧대서 옷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지와 체결할 수 있는 자크 부분이 만들어져 있고요. 뒤쪽을 보면 다시 반사 리플렉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는 두 개의 블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 큰 주머니와 오른쪽에 작은 주머니로 나눠져 있어서 한 번에 넣었을 때 물건이 이렇게 쏠리거나 하지 않고 물건을 나눠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 벨크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 랠리 수트 같은 경우는 등 부분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벨크로와 자크가 되어 있습니다. 붙여있는 것을 떼고 자크를 열어서 이렇게 자크를 열어서 뒷부분을 오픈해서 그 통풍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풀거리는 부분은 다시 벨크로를 닫아서 나풀거리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 부분은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모자가 내장되어 있는 자켓 같은 거 보면 말아서 이런 목 부분에 넣잖아요. 그런 형태로 말아서 이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말아서 끝까지 말면 마지막에 이렇게 단추로 체결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단추로 이렇게 체결을 했고, 이렇게 등 부분을 오픈하더라도 색상이나 디자인적으로 큰 이질감이 없어 보이는 게 다용도, 기능성 4계절 자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멤브레인 인서트라는 그 기능이 있어서 방풍이나 방수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방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방수 같은 경우는 그 이너 자켓을 샤워기로 틀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 옷이라서, 등산복도 마찬가지지만 새 옷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참 쏘고 있어도 뭐 비가 잘 젖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마모가 되면서 기능은 많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프로텍터는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켓 같은 경우는 전면에는 주머니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 2개는 방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드링크백 하이드라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되어 있고, 그 호수가 등 쪽에서 앞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숏 사이즈 같은 경우는 회색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정색 모델만 숏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랠리수트를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렸고, 이 랠리수트를 한국어로 설명을 해준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랠리수트를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린 최초의 유튜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이 중요할 겁니다. 2018년 아시안핏 모델 같은 경우는 자켓이 127만 4천원, 바지가 98만 8천원, 도합해서 2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진짜 엄청나요. 이 가격이면은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자켓을 사게 되면은 뭐 저렴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세 벌이죠. 위아래 해가지고 세 벌. 그리고 조금 괜찮은 브랜드라고 하면은 한 벌을 사더라도 50만원 이상 남는 그런 가격이에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숏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할인 자체가 또 안됩니다. 뭐 20% 할인 프로모션 이런 것도 없어요. 조금 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MW 쪽에 그 520D 화재 사건 때문에 부품이 독일에서 넘어오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BMW 쪽에서 부품이나 이런 기어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주문한다고 해도 두세 달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려고 마음먹었을 때 또 사지 못하고, 지금 구매하게 되면 두 달이 지나버리니까 그땐 또 2019년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맞는 사이즈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격만 조금 착했으면 많은 분들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BMW 랠리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대응되는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뭐 그런 것을 사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아니면 자켓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랠리 자켓에 라이딩 청바지 입는 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체형에 맞는 아시안핏 의상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랠리를 입고 주행하면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